비빔밥에 계란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기린 들어가야지. 비빔밥의 유래가 있어요. 그 비빔밥이라는 것은 다섯 방향이 있잖아. 동서남북. 네. 동청서백 남적 북흑이라는 거야. 네. 아. 그럼 비빔밥에서 하얀 게 뭐야? 계란. 밥이지. 아, 밥에. 밥이지. 아, 밥이지. 야, 밥이지. 야, 계란은 노랗잖아. 밥이지. 밥이잖아. 그러니까 이 초록의 나물이잖아. 네. 계란 노른자가 노랗잖아. 네. 노란 것은 중앙이면서 이건 흙이야, 흙. 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우주의 야, 전기를 한 그릇에 넣고 비벼서 먹는 게 비빔밥인 거야. 아, 와, 비빔밥이 우주까지 나왔다. 그럼. 어. 그래서 이 비빔밥은 항상 계란후라이가 들어. 빨리 계란후라이 붙여와. 어. 정말 역시 비빔밥과 관련된 에피소드 있어요? 나는 살찌개 비빔밥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나는 살찌개 비빔밥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와, 역사까지 와. 대박이다. 하시고 와, 우주까지 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 비비는 과정이 너무 귀찮아. 자, 이제 하동의 자랑은 선배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먹기만 하고. 왜 문제야? 네, 어떻게 보면 흰자지. 추인자. 추인자. 이게 예. 다 달걀 흰자잖아요. 여기 이제 지금 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다. 엄나무 어. 아, 아,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비... 야. 이게 또 세상이 딱 가운데 또 사람 있으니까. 예. 영혼들 딱 가운데. 어, 이거 덮는 거야? 예, 조금 덮어야 네, 이게 왜 이게 하얗게 되거든요. 처음에 모르셨고. 어, 나 이거 천전 처음. 난리도 아니다. 하는 거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돼. 근데 대신에 밥을 비벼봐. 나물 넣고. 비빔자 비빔자. 그렇지. 하고. 여기 참 맛은 짤 수도 있으니까. 아, 절대 안 돼. 와, 다 있네. 한 번에? 어, 이거 장 뭐지? 어, 이거는 보물단지 같은데 이거. 어, 그럼 뭐예요? 이거 좀 넣어.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된장하고 이런 거. 아. 그 소스. 아. 오. 짤 수도 있으니까. 아, 절대 안 짜. 오, 오, 너무 맛있다. 야, 좀 밑에 한번 섞어야 돼. 밑에 양념이 양념 있어가지고. 오. 어우, 강간장이 너무 맛있다. 어, 그걸로 맛이 다 난 거야. 그만해. 줘, 빨리. 선배님 주는 거 안 주는 거예요? 안 가시다. 그거 두고 또 다른 집에 가셔야 되는 일정이 있으신가요? 미제 아줌마 느낌이 좀 나는데.